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어제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교구는 일제히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주님 부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맹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부활입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신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전국 모든 성당은 일제히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거행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는 2천여 명의 신자가 성전과 코스트홀까지 가득 메우고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염수정 추기경은 강론에서 변화하려는 자세와 새롭게 태어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빛을 청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염추기경은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원인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 특히 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때문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로 억눌려 있던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염추기경은 최근 제기된 사제들의 성추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약한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면서 성직자들의 참회와 교회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교회, 특히 성직자들에게 회개와 참회를 통해 새롭게 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변화하고 쇄신하려는 노력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며 용기를 북돋기도 했습니다. 평양교구장 서리이기도 한 염추기경은 남북관계도 언급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도 우리 나라와 북한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어 한반도에 더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남북 정상이 열린 마음으로 분단의 상처를 딛고 소통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간절히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성토요일 저녁 명동 대성당에서는 파스카 성향미사가 거행됐습니다. 미사는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빛의 예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의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축복된 부활초에 불이 밝혀지자 주님의 영광이며 구원의 빛은 신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부활초로 옮겨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신자들은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며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